안녕하세요. 작년 겨울부터 죽어가던 대어 풍란이었는데 수태에서 빼서 몇 개월 건조시키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공중습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두 개가 났어요. 이제 100% 소생된 거잖아요. 그래서 낡았던 썩었던 뿌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수태에 다시 심어볼 예정이에요. 이 아이는 우리 큰 아들이 화원에서 사달라고 했던 첫 번째 식물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다행히 살아났어요. 정말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짜잔! 이렇게 수태로 감아서 토분에 심어줬어요. 지금 비록 잎도 두 개, 뿌리도 두 개밖에 없지만 물 관리도 잘 해주고 아침 햇볕도 쐬주고 하면 잎이 금방 3개에서 4개로 되고 향도 좋은 꽃대도 올라올 거예요. 이제는 예뻐질 일만 남은 대어풍란이에요. 우리 아들도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. 속상해 할까봐. 더 예쁘게 키워서 물려줘야겠죠? 이렇게 풍란들은 죽이지 마시고 물관리를 습해서 죽었거나 말라서 죽어가는 것도 건져내서 따로 관리를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. 대어풍란의 잎은 이 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싹들이 굉장히 귀여워요. 그 아이들이 이제 커지면 예뻐질 거예요. 토분도 굉장히 작아요. 지금 영상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잎이 굉장히 작은 와중에도 뿌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기특해요.